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 뉴스 첫 소식입니다. 전통시장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엽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엽전을 도입한 시장들이 인기를 끌자 자체 화폐를 도입하는 곳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색다른 구매 방식의 재미를 느끼는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백가혜 기자가 체험해봤습니다. 인천 신기시장이 도입한 신기통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선도시장 예산으로 운영되는 이 시장 고유의 엽전은 신기시장의 상징물이 됐습니다. 조선시대 화폐인 상평통보의 모양에서 착안한 신기통보는 신기시장 어디에서나 쓰이는 개당 500원 가치의 화폐입니다. 신기통보를 빼면 신기시장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시장의 대변인이 됐습니다. 신기통보를 이용해서 저희가 관광객들한테 이제 그 쿠폰 형식으로 지급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지금 현재의 이 관광 시스템과 잘 딱 들어맞은 것 같아요. 엽전 덕분에 신기시장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단체는 최소 하루 한 차례, 연 관광객 수는 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설명입니다. 이곳을 방문한 단체 관광객들은 6량의 엽전을 지급받고 물건이나 먹거리를 살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님들이 뭐 동전도 써보고 하는 반응은 아주 뭐 신기하고 뭐 이런 것도 있냐고 아주 반응이 진짜 좋아요. 뭐 이런 거 진짜 뭐 다시 한 번 더 오고 싶다고 하면서 진짜 아주 좋아합니다. 대만 분들한테도 우리 한국 이런 전통 문화를 그분들한테 전달하면서 뭐 동전도 저희 옛날 동전도 써보고 뭐 다양한 문화를 좀 뭐 알려주려고. 한국식 전통 문화도 체험할 수 있어 재미는 배가 됩니다.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도 엽전을 교환하는 구매 방식으로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교환한 엽전과 도시락 통만 있으면 원하는 물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엽전으로 음식을 구매하는 방식을 쓰면서 먹거리 시장의 기름 떡볶이, 모듬전 등도 더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일단 시장 내 고객센터 도시락 카페에 오셔가지고 엽전 1인당 그 열량 5,000원에 구입하셔서 그러면 저희가 빈 도시락 통을 같이 드리거든요. 엽전과 함께 시장에 가셔가지고 본인이 드시고 싶은 먹거리 가맹점 표기되어 있는 곳에서 골고루 살 때마다 엽전 풀러서 계산하시고 동남아 쪽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시고 있고요. 엽전이 통인시장의 명물이 되면서 엽전 모양의 시장 캐릭터도 생겼습니다. 엽전 마케팅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자체 화폐 유통에 나서는 전국의 전통시장들도 늘고 있습니다. 예스TV 뉴스 백가혜입니다.